1세대와 2세대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그래서 요약하자면, 다시 요약하자면, 어떤 그래빈도의 문제. 그래빈도가 초당 수회에 불과하다는 거. 그죠? 기록할 수 있나? 기록 가능한 그래빈도. 기록 가능한 그래빈도가 초당 수회. 물론 이제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닝 같은 경우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빈도를 높이는 편법이 가능합니다면은 가능합니다만은 그건 편법은 편법이고 설계상으로는 초당 수회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대한 채굴 비용. 막대한 채굴 비용이 이게 그냥 어떤 인건비로 나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낫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게 되니까. 그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로만 기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로 기울다는 겁니다. 자원을 생산하는데도 인건비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런 종류의 인건비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거래 기록의 안전성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도죠.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도가 사실상 낮다는 거죠. 대개 이제 비트코인은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안전성이 낮아요. 대표적인 것이 마이닝 채굴 자원을 10명 내외가 독점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블록체인 해시그래프가 이런 것들을 해결한 기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시그래프에 대해서는 여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시그래프 The Future of Decentralized Techn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어요. 좀 이쁘졌어요. 최근보다는. 그리고 이제 일단 패스트라고 하는 부분 초당 20만 회라고 이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초당 20만 회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10만 배 정도 거의 10만 배 정도를 더 처리할 수가 있죠. 블록체인보다도 종래의 블록체인보다도 그죠? 이 양반들은 자기들은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자체를 장부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을 통칭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긴 한데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은 다 1세대의 2세대 블록체인을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들은 블록체인이 아니고 해시그래프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적 비잔틴 폴트 토러런트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잔틴 폴트 토러런트가 뭔지 먼저 이거 나무 위키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페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우선순위를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한 가지 더 블록체인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거래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라고 하면 거래 발생 시점의 정렬에 한계가 있다. 왜냐니까 내가 거래를 수행하고 내가 거래를 수행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해 달라고 마이너한테 정보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가 내 정보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알 수 없거니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 뭐예요?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수수료를 많이 줘가지고 포함시키게 할 확률은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사람이 다음번 로또에 당첨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번 해시를 풀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발생한 거래, 내 거래가 다른 나보다 늦게 이루어진 거래보다도 먼저 장부에 기록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 블록체인의 한계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해시그래프입니다. 해시그래프는
무조건 하고 그래가 발생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이제 그래빈도가 초당 수십만 회, 10만 회에 이른다. 이러고 그리고 채굴 비용이 없다는 거죠. 채굴 비용이 없다. 그리고 그래의 안전성이 높다는 거죠. 높다. 요것을 이제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어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폴트 토러런스. 그리고 그래 발생 시점이 정확히 그래가 발생 시점에 따라서 정확히 정렬된다. 절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주식을 거래할 때 나는 사겠다 혹은 나는 팔겠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보다 늦게 거래 주문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그 사람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하고 먼저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은 안 그렇잖아요. 블록체인은 운이 좋아야지 자기 거래 내용이 장부에 기록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것이 3세대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ABCD예요. ABCD 해가지고 이것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BCD 앨리스고 밥이고 C는 누구더라? C가 누군지 모르겠네. D는 데이브고 이렇게 4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4명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먼저 밥하고 데이브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거래를 기록하겠죠. 거래를 기록할 때 거래를 일단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밥과 데이브가 또다시 둘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죠? 예를 들어 밥이 데이브로부터 냉장고를 사고 데이브는 밥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하나 구매를 했고 그리고 밥이 앨리스와 어떤 거래를 이루어지고 또 앨리스와 요 데이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거래의 발생 시점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건 뭐냐니까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를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부가적인 정보가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앨리스 같은 경우는 앨리스하고 이전에 밥하고 거래를 했었다는 것은 앨리스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랑 거래했는지를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밥은 자기가 이전에 데이브랑 거래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서로 만날 때마다 자기가 누구랑 거래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정보죠. 요것을 이제 이쪽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뭐라고 용어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이제 점 하나하나를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이고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와 데이브와 서로 간에 이렇게 거래를 딱 하게 되는 순간에는 앨리스는 데이브가 알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 이전에 대한 정보, 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앨리스는 알 수가 있게 되고, 그죠? 데이브 역시도 앨리스가 그동안 진행했던 거래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이 정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니까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서로 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왔다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은 결국 모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제각기 다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정보, 그걸 해시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이어지는 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에피소드 몇 개에 걸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는데 How it works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고 다음에 화이트 페이퍼가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3세대 블록체인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문제점, 장점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게 터크 기술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허락가 없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 오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암호 관련 암호 정표들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오픈소스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여해서 수정 보완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스월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개발한 사람은 이분이 했어요. 리먼 발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I appreciate you being here. My name is Lehman Baird and I'm going to talk to you briefly about Hashgraph. 이게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2017년 11월 20일 날 진행됐던 강연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분량인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걸 한번 참고를 했어서